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백유의 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상가를 취득을 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에 각각 세목별로 분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로운 점에 보시면 부부 간에 이것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시기 때문에 향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시 입증을 하시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각 세목별로 부부 공동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세금이 낮춰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비례세율인 경우에는 어차피 분산을 하시더라도 분산 효과가 없으시고 누진세율인 경우에는 분산을 하시는 경우에 세율이 낮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이 비례세율인지 누진세율인지 그 분류가 중요하신데요. 취득세인 경우에는 비례세율이시기 때문에 부부 공동 등기로 분산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분산 효과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비례세율로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세금 분산 효과는 없으시고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누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을 하시면 분산 효과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으신데요.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소득세법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르게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서 분산이 된 것이다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서 합산을 해서 과세한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세율이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40% 비례세율이 적용이 때문에 분산 효과는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250만 원까지의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분산 효과는 있으십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